SBS 수목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. 22일 방송된 뿌리 깊은 나무 마지막 회는 25.4%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이날 방송에서는 윤재문의 방해에도 한글 반포에 성공하는 한석규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. 한편 동시간대 방송된 KBS 영광의 제의는 14.5%, MBC 나도 꽃은 5.8%의 시청률을 나타냈는데요. 뿌리 깊은 나무는 드라마 전문 채널 드라맥스에서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